사람들이 싫어져 왔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갖고. 사형을 선고받은 김용재는 1997년 12월 30일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김 씨는 실제로 사형에 처해진 마지막 사형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는 늘어가는데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어렵기만 하다. 여의도 광장 살인 질주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00일. 그러나 아무런 보상도 받을 길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PD수첩이 들어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매주 화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는 PD수첩 김상옥입니다. 작년 10월 여의도 광장에서 두 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를 낸 그 살인 질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고 범인은 세상을 비관한 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되지 않은 또 다른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송일준 PD가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이 준 그 사회적인 충격이 참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 결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년이 시력이 나쁜 탓에 직장에서 번번이 쫓겨나자 남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에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지른 사회 보복성 충동 범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금도 또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 당시의 사고로 두 명이 사망을 하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몇 명은 아직도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관계당국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의도 광장 살인 질주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작년 10월 23일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범인 김 씨는 차를 몰고 광장의 인파 속으로 돌진하면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치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그 12살 또 5살 난 어린이가 숨지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그 여의도 광장을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차가 이쪽에서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아, 예전에는 이 방책 있잖아요.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앞에는 있었죠. 예? 사람 들어오는 이쪽만 없었죠. 사람 들어오는 이쪽만 이쪽만 없었고 지금은 쫙 다 막아놨네. 이 사고가 난 후에 낡은 방책은 새 것으로 바꾸는 등 보호시설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광장 바닥에는 그 며칠 전 제가 가봤을 때까지도 사고 현장을 표시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일본이네 이거 그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치고 첫 번째로 치고 2번이 저쪽이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저기서 쭉 이제 왼쪽으로 계속 갔구만. 이 광장의 남쪽 끝인 KBS 쪽에서 뛰어들어온 범인은 거의 눈을 감고 400m가량 전속력으로 질주해갔고 이 사람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그날의 일은 다 잊혀진 듯 광장에는 그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로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이 21명의 부상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은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가장 심하게 다쳤던 그 이성화 군을 만나봤습니다. 거기 롤러스케이트 탄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찼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눈 떠보니까 병원인 것 같아요. 친구 만나러 갔다가? 네. 지금 뭐 어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방광이 터져가지고 방광 파열 수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대퇴부 그 다음에 또 이제 골반 이렇게 수술 세 번 했어요. 세 번? 예. 이제 수술은 다 끝난 거예요? 또 뒤쪽 골반이 또 어긋났다는데 그거는 이제 저절로 붙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20주 있다가 걸을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붙으면은 수술 안 하고
또 느슨하게 붙으면 또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비용 같은 게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드셨어요? 수술 비용요? 네. 지금까지 그냥 개인 보험으로 해줘가지고 네. 한 자세히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한 7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보험 혜택을 받아서 한 700. 네. 앞으로도 또 치료비가 상당히 들어.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들죠. 이제 근데 이 또 보험은 180일로 만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80일 지나가면 일반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이 진정을 냈어요. 너무 억울하다. 그 비서실에서 진정서를 넣으니까 네. 이 민정비서실에서는 그 서울시로 가라. 예. 서류를 이첩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 가니까 영등포구청이 그 당의 그 관리 기관이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을 하니까 영등포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여러 사람이 찾아갔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정부에서 책임질 하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억울하게 좀 뭐 취업이라든가 각종 뭐 많은 그 비용 자체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 지금 나가 지쳐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상자 대부분이 어린이나 학생들인데 반해서 노상진 씨는 그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 수리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그 참변을 당했는데 앞으로 2, 3개월은 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놓으신 겁니까? 지금 다리를 본래 그때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이 기계 시설을 한 뒤로 그대로 지금 계속 있는 거죠. 한 석 달 동안 이러고 계시고 네. 15일 날 한 게 그대로 안전히 이게 뼈가 아무래 이게 뺀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저 다 나을 수 있대요?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처음에 계산 한 번 했거든요. 네. 한 번에 이제 300만 원 정도 내고요. 예? 300만 원 내세요. 예. 지금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아, 그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나올 거라고? 예. 그걸 이제 예상 못 했죠. 모르죠, 아직까지. 이게 낫는다 해도 돈 벌라는 보장이 없어요. 노동을 해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가서 힘듭니다.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이니까 생활도 참 어렵겠네요. 예, 그동안에 이제 부인도 파출부위를 해서 그 가사를 돌보았는데 요새는 병 간호를 하느라고 그나마 제대로 일을 나가지 못해서 그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럽니다. 이곳은 어디죠? 네, 그 자전거를 타다가 중상을 입었던 유영철 군의 집입니다. 이 군의 가족은 지하실 단칸 세방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3년 전에 그 간경화증으로 해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 혼자서 남의 식당 일을 해주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딜 다쳤죠? 다리가 부러지고요. 예. 가슴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그랬어요. 퇴원은 왜 퇴원하셨어요? 너무나 오래 있어가지고 또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퇴원하고 이제 그냥 통원치료 하려고요. 통원치료 해도 된대요? 아니면 돈이 없으셔서 나오신 거예요? 병원비에도 너무나 부담스럽고요. 예. 또 통근치료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또 오래 있어갖고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고? 네. 네. 그래서 기부서 막 끌려고 왔거든요. 그냥? 네. 예. 그러면 저 이 아이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고 할 때는 일 못 나가시겠네요? 병원에 가는 뿐이라 여지껏 못 나가요. 혼자 못 나가겠어요. 아. 이게 머리도 아프다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와서 진통이 더 심해가지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그냥 아플 때는 막 둥그러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요. 막 숨 찬다고 그러고. 아. 근데 가슴을, 아, 그러니까 확 이렇게 네, 받치면서 폐를 네. 다쳤구만, 그러니까. 네. 그냥 의식을 잃은 지 일주일 만에 깨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산소기 걷고. 그래서 다행히 그걸 깨내가지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혼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이 다친 아이 때문에 석 달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유영철 군은 당시에 가슴을 그 다쳤던 탓에 숨소리가 아주 거칠고 고르질 못합니다. 게다가 그 머리가 가끔 깨질 듯이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질 못하는 때가 많다 그럽니다. 다행히 그 상처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 또 무슨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자동차에 의한 건데 그 보험 혜택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그 사고 차량이 도난 차량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단지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책임보험만을 그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을 찾아가서 대책을 호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라도 세상에 저희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경우 고아간에 병원비라도 부담을 안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강릉시라고 했거든요. 강릉시의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다쳤는데 강릉시에 가서 어떻게 제가 청원을 합니까? 그래 도와달라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늘 영등포 그러면 구청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럼 아예 못 들어오게 이쪽에 같이 아주 확실하게 다 쳐놨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절차를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여러분들 입장에 돌아서서 여러분 입장에서 도움 길이 없느냐를 많이 모색을 했는데 스스로 도와줄 어떤 그 우리 그 예산이나 이런 걸 위해서 도와줄 길은 지금 없어요. 길이 전혀. 우리 그 공공기관에서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없는가 해서 그걸 봤더니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이웃주민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네. 이분들이 상당 금액을 그 이웃돕기 사업으로 거절해서 그 유지분들이 직접 그 이웃돕기 성명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10월 30일 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다시 이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웃돕기 성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선별을 해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모두 900만 원을 지급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서울시에서도 입원 중인 세 사람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그 현행 법상으로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설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손해를 가했다면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는 그 여의도 단지에 그 살인 차량이 질주한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 구조 제도하고의 관련은 어떻습니까? 예, 범죄 피해자 구조도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먼저 사망과 그 중상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무자력 또 혹은 행방불명이 되고 또 그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요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들이 전부 다 어린애들이고 네. 그 어린애들이 유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조건에 걸려가지고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 의하면은 그 상처가 치유된 다음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받는 과정에 치료비가 부족해서 곤란하다는 사유로 피해자 구조금은 지급이 안 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 신청 결론은 당한 사람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셈입니다. 이번 사고로 그 목숨을 잃은 지현일 군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떡집을 하고 있는 현일이네는 괜스레 그 주위 사람들을 보는 것이 괴롭고 해서 그 사고가 난 뒤 한 20일쯤 후에 이쪽으로 그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무슨 보상받은 돈으로 이사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무슨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래 근데 주위에서는 다른 사람 다 백이면 백 길거리 지금 나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네? 그거는 어디까지 정부 국가 다 해줘야지. 국가에 책임져야된다고 그렇게 말을. 지금 백이면 백 밖에서 다 물어 다 그래 다. 근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우리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국가에 이건 책임져야 된다 뭐 그렇게 뒤에도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아주머니 생각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뭐 어디 뭐 책임도 국가에서 책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보상을 것이 없다고 법적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애들은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낼 필요도 없지. 왜 그럼 세금을 내, 뭘 내? 그러면 서민들 우리가 다른데 뭐 정부에 다 혜택받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이 지현일 군의 부모는 안전하다고 믿고 보낸 여의도 광장에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그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 행위라 하더라도 정부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의도 광장 그 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는 지금 현재 기존 법령으로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가해자는 무자력 내지는 손해배상 능력이 없고 네.
국가와 공공단체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고 따라서 또 그러한 사각지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침묵하고 있고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우리들의 시민적인 감각과 정의감에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자기가 손해를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또는 요새 치안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한 그 반성의 뜻에서 좀 더 활용의 폭, 적용의 대상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입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됩니다. 또는 이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개정되기 어렵다면은 그 피해자가 가령 급빈자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한다면은 그 치료비 정도 같은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폭을 좀 과감하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운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곳은 그 신림동의 산동네입니다. 그 사고가 있던 날 형제가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변을 당했던 이재민, 이재호 군 집인데요. 그 부모가 일을 나간 집에 둘만 덩그러니 그 남아 있었습니다. 좀 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역시 그 치료비 문제로 해서 퇴원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아이고, 이거 무슨 깁스를 대놨네? 부러졌어? 여기에? 근데 왜 저기 병원에 안 있고 이렇게 나와 있나? 집에? 응?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병원에서요? 기부사하고서 퇴원하라고 그랬어. 퇴원하라 그래가지고? 네. 왜? 돈이 없어서? 다리가 어떻게 돼 있대요? 의사 선생님 말이. 여기 뼈가요. 여기서 뼈 풀어졌대요. 발목이? 네.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걷기가 힘들겠네? 네. 그러면 여의도 광장에 이제 이게 나으면은 또 가서 자전거 탈 거예요? 네. 왜? 가기 싫어요? 네. 왜? 왜 가기 싫어? 겁나서? 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러 나가시고 또 어머니는 봉제공장에 미싱사로 일하러 나가가지고 밤 8시, 9시나 돼야 돌아온다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그 형제가 그냥 빈방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여의도 광장 도로는 차량들이 최고 속도를 내며 달리는 데입니다. 그 몇 미터 안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에도 차들이 방책을 들이받는 사고가 가끔 일어난다 그럽니다.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도 역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또 자신이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등의 어떤 그 보상책도 없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이대로 방치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그 여러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비해서 그 민생 치안이라든가 이 사회복지는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에서 낙오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열등감 또는 그 좌절감에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 것이고 따라서 이번 경우와 같은 그 사회보복성 범죄 행위는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힘을 쏟기도 해야겠지만은 일어난 후라 하더라도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또 그리고 그 국민들도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참 형편이 어려운 그 아이들만 또 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 뭐 범죄가 무슨 가난한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가려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성진철 PD 수고했습니다. 네. 대개의 범죄가 일정한 대상이 있는데 반해서 이번 사건처럼 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범죄가 점차 늘고 있다. 이 점에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누구라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당연히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그런 적절한 보상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